2022년 10월 10일, 오늘 새벽 성령 사관학교에서 힐캠을 하였다. 이 힐캠 시간을 참여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.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힐캠을 참석해 주셨다. 4시 30분가량 일어나서 들어갔지만 100명의 인원밖에 못 들어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좀 기다렸다. 기다리고 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. 그 후에 한참 자리가 나서 그런지 힐캠에 참석할 수 있었다. 거기는 한참 능력 방언의 선포가 시작되고 있었다. 많은 은사자들과 목사님과 팀장님이 함께 힐캠을 하고 있었다. 나는 잠시 후에 목사님과 팀장님의 능력 방언 후내 몸에서 평상시 나왔던 반응보다 더 크게 반응이 나왔다. 입이 딱 벌어지고 배와 입 등에서 증상이 나왔다. 힐캠 방에 영적 전쟁이 심하고 나의 증상도 안 좋았는지 한 30분 후 정도에 나는 리무브 됐다.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계속해서 힐캠을 하였고 목사님의 능력 방언이 생각나서 그것을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선포하면서 힐캠하였다. 그래서 그런지 나의 몸의 반응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. 혀의 숨불이 악한 영에게 선포 후 혀에서는 더 강한 반응이 나왔다. 나와 악한 영과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많이 느낀다. 오늘 또 나의 몸 상태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난다. 성령님의 도움과 나의 강한 의지로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계속하였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의 숨불이 악한 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여 나중에는 다 뽑혀 나갈 것이고 나중에 천군은 성령 회개를 꼭 받고 능력 방언을 꼭 받을 것이다. 그래서 기드온 300 용사에 합류할 것이다. 꼭 그럴 것이다. 아멘, 할렐루야.